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은 4.15 총선 승부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개별 관광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하고 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의 그 주한미 대사 해리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내전 간섭에 준하는 그 반드시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된다. 북한 관광 등 남북 교류 반드시 미국과 협의해야 된다. 제재를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발언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해리스의 이런 발언을 들으면 어떤 게 생각나요? 누가 저렇게 미국을 오만방자하게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미국이라는 대사가 분명히 어느 나라의 그 대사로 취임할 때 분명히 그 대사가 지켜야 될 도리와 강령들이 있을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슬람에 만약에 어떤 대사로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 우리가 절대 코란이나 율법에 금기시되는 그날에 가면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자국의 어떤 복무 기초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나라 가면, 아, 그 나라의 어떤 신성을 모독하거나,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 나라에. 이거는요, 그동안 박근혜 때 어땠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사 그 당시에 누구죠? 걔 이름 까먹었다. 리퍼트 칼 맞았을 때 어떤 짓을 했는지 대한민국 이 태극기 모독단과 외놈 추종자 새끼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미국 대사가 칼 맞았다고 미국 앞에서 부채춤 추고 절하고 만수무강하라고 지랄을 하고 박근혜 귀국하자마자 리퍼트한테 달려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친미 사대주의자들, 즉, 친일파 새끼들이 결국은 그 다음 점령군이었던 바로 미국을, 친미 사대주의를 만들어서 미국의 대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말을 저렇게 건방지게 끼어들어갖고, 감히, 그 나라 주권 국가의 대통령의 발언을 일개 대사가 우리의 허락받아라. 미국의 인식은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주권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다른 나라의 대사들이 그 나라의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야, 니들 우리나라 허락받아. 이거야. 만약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박근혜 때 만약에, 통일은 대박입니다. 통일은 대박인 건 좋은데, 닭 일로 와봐, 닭. Come on, 닭. 그러면, 네, 저 부르셨습니까? 네, 오시면 그 마음대로 그렇게 통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아, 예, 제가 뭐또 잘못했습니까? 예, 야야 호성아, 너 똑바로 이거 글안 써주냐? 이거거든. 어?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그 대한민국 대통령을 미국 대사가 그냥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미국 대사가 대한민국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시각이에요. 그렇죠? 이게 미국의 시각이에요. 응? 아, 컴온 닭?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더군다나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다? 이제 CNN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또 프레임 전쟁이 있어요. CNN과 BBC가 뭐라고 했냐? 해리스 인종차별 당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리스를 우리나라 언론에서 코수염 길렀다고 조선 총독에 비판했다. 여러분들, 해리스가 코수염이 있어서 조선 총독을 비하한 게 아니라, 해리스가 한 게,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 때, 국권을 침탈당했을 때 했던
정말로 외부 세력의 국내 정치 개입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CNN과 BBC가 해리스 인종차별 당했다라고 하면서 국내 언론이 그대로 그걸 베꼈으니까 나 진짜 이 기사 보고 응? 이게 뭐다? 바로 프레임을 전환하는데 성공한 거죠. 해리스가 주권 국가의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이 사건의 팩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을 일개 대사 나부랭이 새끼가 우리의 허락을 받아라 그러면서 주권을 침해한 게 팩트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일개 대사 나부랭이 새끼가 주권 국가의 대통령이 우리는 남북관계를 자체적으로 유엔의 어떤 제재에서 벗어난 개별 관광을 추진하게, 단체 관광은 유엔의 제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라는 건 대한민국 주권국가의 대통령의 정책이야. 그 정책을 미국의 일개 나부랭이 대사가 들어와갖고 우리의 협의를 하고 우리의 사실상 허락을 받아라. 안 그러면 유엔 제재를 할수 있다. 이게 팩트인데 이거를 인종차별 당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프레임을 전환시켜갖고 이슈를 전환하는 거죠. 어? 잘못된 거죠. 사실 해리스가 뭐 그건 맞지 뭘뭐 조선 총독부를 연상시키는 거는 해리스 대사가 일본계 어머니거든. 해리스 엄마가 일본 어머니잖아. 그리고 뭐 그거를 우리가 사실 단한 번이라도 문제 삼았어요? 해리스가 대한민국의 그 주한미 대사로 됐을 때 우리가 해리스 엄마가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욕한 사람 있어요? 이 문제는 해리스가 주권국가의 대통령의 정책을 마치 무슨 지가 유엔군 사령관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일개 대사 나부랭이 새끼가 우리의 허락을 받으라 그래갖고 어이가 없어갖고 민주당과 우리 국민들이 비판한 건데 그 알고 봤더니 일본계 어머니는 맞네. 일본계 어머니는 맞네. 뭐 그렇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저는 뭐 이거를 해리스가 뭐 조선 총독부 비판이 아니라 분명히 본말이 전도됐다. 중요한 것은 해리스가 주권국가의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미국과 합의해야 된다는 협의해야 된다는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협박하고 공갈포를 날렸던 제재를 촉발할 수 있다. 지가 뭔데? 어? 지가 뭔데? 그게 정확한 팩트지. 무슨 인종차별을 당했다. 이거는 언론의 물타기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 제가 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4.15 총선 승부수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쵸?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정말로, 남북이 개별 관광이 추진돼. 응? 남북이 개별 관광이 추진돼. 이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게 뭐야? 누구의 태도를 봐야 돼요? 북한의 태도를 봐야 되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대놓고 이제, 북한의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 이건 뭐야? 여태까지 북한이 요구했던 거야. 북한이 개성공단, 제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이거는 유엔의 허락 없이도 할수 있지 않았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왜 북한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잖아요. 박근혜가 느닷없이 개성공단 중단시켰고 금강산 관광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스톱시켰잖아요. 이거는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 진영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이 저거 빠르게 안 하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너무 무서워. 때를 기다린 거야. 때를 기다린 거야. 왜?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개별 관광을 추진한다 그랬고 통일부가 앞장서고 이제서 개별 관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봐. 여기저기서 북한 관광 가자는 소리가 나와 안 나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미 통일부에서 실무 작업 들어가고 여기저기서 하면 북한은 어때?
지금 북한 조용하고 있죠. 왜 조용해? 미국과 자기네들이 바랐던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여태까지 남북 합의를 어기고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을 더 이상 입에 거짓말쟁이 문재인 정권 막 그렇게 비판했잖아. 그렇잖아. 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도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북한이 그 불만이었거든. 너 어떻게 하다가 북한 말도 지금 성대모사로 하지? 그치? 그랬거든. 지금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건 누가? 북한이거든. 미국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옥신각신 힘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 제가 보는 시선은요. 옛날에 이런 존 볼턴이 하던 역할. 존 볼턴은 악역이었어요. 왜? 미국과 북한이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악역의 역할은 거기까지였고 그래서 존 볼턴은 물러났어요. 지금 트럼프는 탄핵 위기에 있고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과의 전쟁까지 하면서 반드시 북한 문제는 평화적으로 풀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2년부터 얘기했죠. 한반도의 평화가 곧 중동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지난 영상 보시면요. 2년 전에 제가 이란 전쟁을 예고를 했어요. 진짜 슬프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중동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실현이 된 거예요. 결국은 해리스가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어 해리스 너 그거 틀렸어. 문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개별 관관을 추진시켜. 통일부. 트럼프 대선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돼. 미국의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북한과 무슨 물꼬를 트기에는 지금 너무너무 꼬여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당연히 개별 관광이 실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김정은이가 한때 김정은 우리나라 그 답방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한때 김정은이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아 우리 동포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아 같은 언어를 쓰고 어? 우리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도보다리인가요? 거기서 뭐 차 마시면서 얘기할 때 야 그래도 우리는 한필주군이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국민들이 저는 정말로 무슨 생각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관광 취지는 안보 면에서 자유한국당이 또 뭐 북한 뭐 사회주의로 황교안 허구한 날 무슨 사회주의로 회귀한다 뭐 개소리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금강산 관광 개별 관광이 시작되면요 여기저기서 금강산 가자고 우리나라 관광차 줄 서 있을 거예요. 갔다 오면 뭐라 그래요? 야 거기 너무 좋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말 안 해도 안보 문제는 해결되고 남과 북이 교류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서독과 동독의 통일 문제도 보면요 민간 교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뻔히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 뭐 TK 지역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 빨갱이라고 얘기해도요 관광 북한 제일 먼저 갈 거예요. 사람들 관광차 거기서부터 줄 쓸 거예요. 갔다 오면요 내년 총선 앞두고 북한 관광 가자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고 갔다 왔더니 좋다 와 통일되면 이제 좋겠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만 해놓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채로는 어때요? 트럼프가 나서서 전면적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실시하자고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를 하면 개성공단이 열리고 금강산 관광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 그 다음에 이어질 게 뭐죠? 바로 남북 철도 사업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내다봐요. 결국 남북 철도가 동해선과 끊어졌던 철도가 이어지고 본격적으로 남북의 문제가 화해적으로 풀리면 그때 트럼프가 정은 한번 만나요 해갖고 비핵화 문제를 북한과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상대국에 설치하는 순간 바로 북미 수교의 전 단계로 가고 종전선언이 마무리되고 평화체제 즉 평화협정을 맺는 순간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는 이번에도 여태까지 북풍을 이용해서 선거를 치렀던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에서도 6.12 싱가포르 회담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선대본부장은 트럼프였어요.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6.13 지방선거의 최고의 수인자는 트럼프였어요. 갑자기 극적으로 회담 안 한다 그랬다가 정은 나 지금 갑자기 만나고 싶어 그러고 6월 12일 날 극적으로 내일 선거인데 북미회담 온 이슈가 스포트라이트를 맞으면서 갑자기 선거 가면서 6.13 지방선거 우리가 대승을 했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번도 북한의 트럼프,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은 4.15 총선 전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 회담의 밭을 갈기 위해서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 개별 관광이 잘 이루어지고 개성공단이 열리고 그거는 4.15 총선의 승부수가 될 것이다. 전 진짜 그렇게 봐요. 정말로. 그러면 안보로 공격하지도 못하고 여태까지 무슨 저것들이 늘 교회를 중심으로 떠들었던 문재인 공산주의자, 문재인 사회주의자, 트럼프가 그러면 공산주의자, 트럼프가 사회주의자야? 태극기 모독 부대들 맨날 성조기 들고 나갔는데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악수하고 수교를 맺어. 그럼 성조기 들고 나가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맨날 미국 성조기 들고 나가고 맨날 그랬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김정은이랑 비핵화 합의를 하고 북미 수교를 하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트럼프도 죽여야 되겠네? 어? 말이 안 되잖아. 어? 전 이 얘기를요. 여러분들이 북미 문제가 풀리지 않아갖고 여러분들 계속 답답함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김정은과 트럼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트럼프는 이란과 제가 그랬잖아. 한반도의 평화는 이란이 그러니까 중동의 불바다가 될 것이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은 여러분들 국내 경제도 중요하지만 외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왜? 그들이 여태까지 세계 경찰 노릇을 했기 때문에 미국인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 보니까 미국인의 안전이 최우선시되기 때문에 중동과 전쟁을 치렀는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과 마저도 전쟁을 치르거나 악조건이 될 경우에는요. 이거는 트럼프가 돌이킬 수 없는 외교 안보 정책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반드시 이란과 오바마가 체결했던 이란과의 핵협상을 파기하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김정은과 북미 협상을 그리고 북미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거였거든요. 그 틈을 파고들었던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북미 간의 문제는 트럼프의 대선 타임라인에 맞춰져 있다라고 제가 누드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은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나 지금 관망의 자세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해리스 대사를 꾸짖으면서 본인이 해결하는 역할을 가장 좋아하잖아. 볼턴이 맨날 깽판 놀 때도 볼턴 노! I love 정은! 이래버리잖아. 여태까지 트럼프 스타일 몰라요? 볼턴이 미국 볼턴이 자의적으로 북한에게 막 강경한 소리 할 때 뭐라 그래? 아 우리는 정은은 내 친구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세히 보시면 늘 트럼프의 참모들은 북한에게 강대강으로 얘기할 때 트럼프는 계속 북한에게는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고 정은과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테리스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관광 추진에 우리의 허락을 받으라? 그건 뭐야? 해결자가 바로 트럼프라는 얘기죠. 해리스의 허락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리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허락을 받으라는 건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우리 주권 문제니까 무슨 허락을 받으냐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을 해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개별관광 그 뭐 개성공단은 유엔 제재가 아니에요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가장 해리스의 이런 발언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는 거죠. 해리스 오만방지하지 마. 트럼프 스타일이야. 정은 그거는 해리스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개별관광 우리도 적극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망신은 해리스가 당하고 트럼프는 영웅이 되고 그럼 김정은과
조만간 우리 한번 만나요. 그러면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관광 추진하고 트럼프가 오케이하고 그러면 해리스 말은 개무시당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안은 이번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 이번 총선도 북한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이다. 봐봐요. 총선이 80여일 남았어요. 80여일 남은 상황에서 지금 뭐 PK 지역이 굉장히 뭐 분위기가 안 좋다. 안 좋겠죠.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검찰이 이 계지랄을 떨고 언론이 이 계지랄을 떨었는데 어느 지역인들 이런 저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 50% 유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었을까? 언론이 수백만 건의 조국 문제를 터뜨리고 검찰이 저 지랄을 하고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비슷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유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저는 진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저는 문재인과 동시대에 산다는 것만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축복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남북의 평화를 이끄는 게 잘못했어요? 소득 주도 성장 너무 부가 한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소득을 높여줘서 분배 정책을 펼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우리는 저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지금은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요. 반드시 다음 후세에는요. 여러분들과 우리는요. 동시대의 문재인과 같이 살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은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후손들은. 저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려고 그러고 왜 조국이 쓰러져 갈때 우리가 촛불을 들었냐? 조금이나마 문재인 대통령을 의심했으면 여러분들이 그 광장에 나왔어요? 안 나와요. 적어도 우리 국민들 민주시민이 판단할 때이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더 이상 어떤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냐? 저는 그런 생각이 가장 지배했다고 생각해요. 전 진짜 결국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개별 관광, 당연히 북한에 개별 관광한다는 건 뭐예요? 북한으로서는 좋은 거죠. 외화 벌이도 할수 있고, 북한은 못 이길 척하면서 진작 좀 하지 그랬어! 갓나 새끼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도, 그냥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들어오라고 하라! 이 정도 하면, 북한도 오케이 하고, 우리나라도 들어가고, 미국도 오케이 하고. 그래서 이번 4.15 총선은 북한 안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PK 지역에서 그렇게 뭐 지금 침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신공항 하나 터트리면 끝나! 내가 볼 때는 2월에서 3월이면, 가덕도 신공항 건립 탁 터지면, TK, PK 딱 둘이 싸우기 딱 좋고 어차피 저 TK는 저쪽을 지지한다 그래도 PK는 밀양이냐 가덕도냐 갖고 싸우는데 신공항 문제 하나 딱 터지면 PK 지지층 쫙 직결해 갖고 우리가 여러분들 집권했다는 게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대선 전략 그러니까 총선 전략을 하면 내가 딱 보면 내 눈에는 좀 있으면 가덕도 신공항 문제 나오고 남북 문제 해결되고 그쵸? 이런 것만 해결돼도 얼마든지 우리가 총선에서 그리고 인재 영입 수준이 다르죠. 저쪽에는 갑질 박찬주 영입해갖고 1호라고 떠들고 있고 우리는 진짜 사법적폐 청산 정말 스스로가 4번 법원 내부의 비리를 폭로한 2탄이 판사 같은 분들 들어오고 좋은 물에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고 썩어 빠진 물에는 썩어 빠진 새끼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과연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왜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따라온다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민주당 40%에서 정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유한국당이 20%에서 갑자기 30%로 올라왔다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들어와지 할 필요가 없냐. 가장 혐오스러운 정당 이름은 부동의 자유한국당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투표하지 않겠다는 정당이 50%를 넘어 50에서 60%에 이르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이에요. 아직도 조사를 하면 가장 혐오스러운 정당 1위가 자유한국당, 50에서 60%가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언론이 여론도 조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가장 혐오스러운 정당이 50에서 60%가 자유한국당인데 여러분들 혐오스러운 게 50에서 60%라는 건 국민의 반 이상은 자유한국당에 투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당이 어떻게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어? 요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총선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차범위에서 좁혀졌다 이런 개소리들 할 거예요. 뭐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니? 가장 혐오스러운 정당이 누구인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면요. 이게 왜 어떤 효과가 있냐. 야, 너 어제 여론조사 봤어? 가장 혐오스러운 정당 1위가 어딘지 알아? 어디야? 자유한국당 몇 프로인지 알아? 60%. 그럼 뭐라 그래? 그 얘기를 듣는 어떤 당사자는 야, 100명 중에 60명이 자유한국당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네? 어디 가서 함부로 나 자유한국당 지지자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쵸? 어디 가서 나 자유한국당 지지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유한국당 지지율 20% 30%면 뭐 어떤 생각이 들죠? 사람들이 동정심이 생겨요. 그렇죠? 사람들이 동정심이 생겨갖고 아 조금 뭐 자유한국당도 좀 지지율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야 지지율을 얘기하지 말고 혐오스러운 게 어디가 1위인지를 여러분들 꼭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혐오 정당 1위 부동의 1위 자유한국당 바로 50에서 6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알려주세요. 아 진짜 그게 말이 됩니까? 조계사에다가 육포 보내는 게 그게 대가리에 똥 들은 새끼들도 아니고 어? 말이 됩니까? 어? 교회에다가 양주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 교회에다가 목사님 설인데 양주 한 병 보냈습니다. 신부님 아유 이렇게 잘생기셨는데 왜 결혼은 안 하십니까?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자기 종교 이외에는 다른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저는 황교안이에요. 저거는 아주 그냥 공한 겁니다. 어? 진짜 목사님한테 그 30년 산 발렌타인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신부님, 올해는 장가 가셔야죠. 도라이야, 도라이, 도라이. 스님, 요즘 날씨도 추운데 몸보신하라고 육포 좀 보냈습니다. 그냥 도라이 새끼거든. 응?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유한국당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육포 사건 하나만으로 그 자유한국당이 나는 진문멸을 봤다고 생각해요. 응? 불교에게 육포를 보냈다는 거는요.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거나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야. 쟤네들은 스스로가 보수라고 생각하면 나머지를 빨갱이로 취급하듯이 기독교가 종교의 최고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머지 종교를 종교로 보지 않는 거죠. 저는 거기에 그러니까 그냥 소통 자체를 하려는 의도도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여튼 그냥 자유한국당의 진면모를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은 정말 이번 총선도 또 자유한국당 막판에 결국은 안보 타령으로 계속 시비를 걸 건데 결국은 이번에도 북미 회담 그리고 남북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좋은 호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승부수 북한 관광 이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 수교까지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